양궁 국가대표팀이 오는 8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금빛 당금질이 한창인데요. 대표팀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 선수 대신 태국 공사들이 활을 들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한 명 한 명 사대에 설 때마다 커지는 응원 구호와 환호성. 공사들이 함성이 넘치는 야구장에서 활을 쏘게 된 건 소음 적응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실제 천둥 소리에 육박하는 100dB이 넘는 소음에도 선수들은 침착하게 관역을 겨눕니다. 기보배, 최미선 등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대표팀에 합류한 순천시청 소속 이은경도 생애 첫 야구장 훈련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전에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준비 잘해서 아시안게임 때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늘도 이곳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광주시청 양궁팀과 연습 경기를 펼칩니다. 아시안게임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 달. 전종모 석권을 노리는 태국 공사들의 금빛 사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